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 뭐 때문에 방송하는 거죠, 우리? 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미 집 지을 때 단열이 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왜? 연료비가 더럽게 올라서. 네, 거의 두 배에 오릅니다. 얘기 드렸죠? 이미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2023년에 최고 두 배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이제 후덜덜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난 이미 집을 샀어. 난 이미 촌집에 살아.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포기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촌집이지만 그나마 단열을 좀 할 수 있는, 오늘 설명하는 건 초급자, 초급반. 나중에 중급반, 고급반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영상을 만들든지 할게요. 일단 오늘 초급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집에 있는 상태 그대로 조금 단열 효과를 높여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오래된 집 단열 최대 효율 내는 방법. 초급자. 대부분의 주택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거? 뽁뽁이. 그렇죠. 대부분 겨울 되면 뭐부터 해요? 요거부터 한다고. 맞아요. 뽁뽁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어떤 분들 막 재활용하고 이제 떼어놨다가 막. 근데 너무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제 막 눌러붙어갖고 떨어져 막. 근데 어떤 분은 겨울에 붙여놓고 안 뛰어, 아예 1년 내내. 맞아요. 여름에도 있으면 좋아, 이러면서 맞아요. 안 뛰어. 그래서 밖에 안 봐. 그럼 여기를 왜 창문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놓고 가지고 벽으로 막아버리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여기다가 이불을 이렇게 대시는 분도 있어요, 이불. 춥다고. 어르신들 특히나 많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초급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다 아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급자. 아파트, 빌라 등에 적합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창에다가 우레탄 필름 붙인 거예요. 우레탄 필름 보이시죠? 우레탄 필름. 우레탄 필름 보이시죠? 이렇게 창틀 전체에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보통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 어떻게 뽁뽁이를 중간에 유리에만 붙였잖아요.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단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창틀 전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레탄 필름을. 아까는 약간 좀 불투명했잖아요. 이렇게 불투명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완전 클리어 투명한. 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찍찍이까지 포함해서 딱 팔아요. 사이즈 재서 인터넷에서. 근데 요게 좋은 게 뭐냐면 창틀 전체를 붙이니까 바람이 새는, 창 문틈으로 새는 게 없어지고, 두 번째는 이게 투명도가 높다 보니까 햇빛은 들어오고 열교를 막아줘요. 이런 프레임이 차가운 그런 공기를, 열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에서 오는 것도 한 번 더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는 다 통과시켜주죠. 그래서 집 안에 온도를 데피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남향 쪽에 있는 창, 거실 쪽에 있는 창 쪽에다 시공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급자분들. 혹시나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우리 집은 옛날 집이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특히나 거실 쪽에 해놓으면 환기 어떻게 하냐. 그럼 환기할 땐 또 뜯어야 되고, 여기 이렇게. 환기할 땐 여기만 뜯어서 또 이렇게 환기해야 되냐. 불편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뜯어서 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또 이런 걸 팝니다. 어. 보이시죠?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걸 팔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은 외부에다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 높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이 15층인데 안 되잖아요. 1층은 돼요. 2층도 돼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외부에다 하시는 게 맞아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파트나 빌라에 하실 때 이렇게 중간에 뽁뽁이 하지 마시고 뭐 전체 우레탄 창으로 하셔라. 이러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차이가 날 정도로 따뜻해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고급자 버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빌라나 아파트 같은데, 아니면 또는 단독주택 같은데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 프레임이죠. 프레임 전체에다가 아까 말했던 우레탄 필름을 붙이는 거예요. 즉시 시공하고. 특히나 지 창이 북향으로 돼 있는 데 있죠. 이런 데는 무조건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창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라고 치잖아요. 밖에서부터 이제 열이, 차가운 냉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파고 들어온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문틀 이렇게 있잖아요. 문틀 이렇게 냉기가 이렇게 타고 넘어와요. 이렇게 냉기가 타고 넘어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아버리면 여기까지 냉기가 들어온다고요. 이러면 방어할 수 있는 게 이 필름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 여기에 결로 미친 듯이 생기면서 얘도 추워져서 효과가 있지만 적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필름을 딱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면 여기서 뭐가 냉기가 한번 여기서 가둬준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 햇빛은 들어오니까 여기가 데펴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한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해 떠 있으면 따뜻해요. 그죠? 해지면 엄청 추워지는데 해 뜨기만 하면 안에가 따뜻해져요. 비닐하우스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을 여기다 가두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쪽에 따뜻한 열이 전달이 돼요. 차가운 열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가 진 이후에 냉기가 천천히 파고들겠죠. 그러니까 집이 더 오래 따뜻해지고 더 많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단열은 무조건 외단열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 공사할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단독주택 할 때 봤거든요. 철권 짓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파트에 살아봤잖아요. 아파트는 내단열을 해요. 외부엔 페인트밖에 안 발리잖아요. 그런 상식을 갖고 있다니까 자기가 단독주택을 지어놓고도 내단열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분들 계세요, 가끔. 단열을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놀랐는데 단열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외단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단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름 붙이는 거, 뽁뽁이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밖에다 붙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나 뽁뽁이를 붙여도 밖에다 붙이시는 게 좋은 거예요. 밖에다가. 근데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 사시면서도 이걸 안에다 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밖에다 붙이다 밖에. 그리고 이왕이면 프레임 전체에다가.
붙이시는 게 가장 단열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통 뽁뽁이 같은 거 붙이면 아, 좀 따뜻해진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 들지만 직접적으로 체감은 잘 안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저렇게 외부에다가 우레탄 필름을 전체적으로 붙이잖아요. 진짜로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틀려요. 특히나 해가 떠 있을 때. 이미 지어진 집 중에서 이런 뽁뽁이나 이런 거 필름으로 붙이는 거는 이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이면 되는 건데 나는 돈을 조금 쓸 수는 있는데 집을 막 리모델링 할 정도는 안 돼. 근데 돈을 조금 써서 조금 더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오래된 집들 중에서 이거 뭔지 보이세요? 이거 프레임? 샤시? 자,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예전에 이게 한 15년 전에 이 알루미늄 샤시가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기존에 뭐였어요 이게? 나무였어요. 나무. 근데 나무는 막 썩고 막 소리 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루미늄 샤시로 많이 바꿨다고요. 이게 이제 오래가고 튼튼하고 이런다고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 알루미늄 샤시의 단점이 뭐예요? 열교. 금속이에요. 금속. 밖에가 영하 1도면 안에도 영하 1도예요. 바로 전달해. 얘는 바이패스야. 그리고 어떻게 돼? 얘 막 이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고 막 소음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요. 나중에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후회하고 최근에 이제 PVC로 거의 대부분 시공을 하시는데 우리 집은 이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막 나는 돈을 조금 쓸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알루미늄 샤시를 PVC 샷으로 바꾸세요. 샤시 비싸잖아요. 아니요. 가장 싸구려. 제일 싼 거. 그런 거 제일 싼 거라도 바꾸세요. PVC로 된 걸로. 설사 중국산 싸구려 있잖아요. 막 그런 거라도 알루미늄보단 나아요. 집이 너무 춥다 그러면 특히나 여기 지금 이 집 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지금 가늠이 되세요? 난방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지붕도 없죠. 밑에도 지하 있죠. 창문 두 개 있죠. 그것도 하나도 완전 거실창이죠. 얼마나 춥겠어요 여기가. 다세대주택 중에 이런 집들이 많아요. 지하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이런 데는 엄청 춥다고요. 근데 여기를 PVC 창으로 바꾸기만 해도 체감상 한 두 배 이상은 따뜻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아 나는 뭐 여기 뭐 돈 뭐 몇십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레탄 외부에 하시는 걸 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 뭐 4,500만 원까지는 좀 해볼만해 집이 따뜻해진다고 하면 왜냐면 10년 20년 30년 거주해야 되니까 이런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는 PVC로 바꾸는 걸 저는 추천해요. 왜냐면 그게 누적되면 바꾸는 비용이 훨씬 나아요. 우린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는 PVC 샤시로 바꾸는 게 오히려 좀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걸 할 필요 없다. 아 나는 근데 이거 바꿀 돈도 없어. 아까 뽁뽁이까지는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 창문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는 좀 따뜻하게 할 거 없나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보면 보통 문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앞에 공간이 있고 그죠? 여기가 중문이 없어요. 이게 뭐 외부로 나가는 거든 정문이든 이게 중문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커튼으로 된 것들 있죠. 이렇게 커튼으로 된 것들 이런 거 모기장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본인 집에 보면 얇은 이불 같은 거 있어요. 이불. 이불을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찍찍이 같은 거 붙여갖고 이렇게 보이시죠? 찍찍이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냥 찍찍이 양면 찍찍이 그 다음에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발을 자르세요 이불을 그리고 이쪽에다 찍찍이를 붙이시는 거예요. 찍찍이 붙여서 여기다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하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불을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붙이세요. 찍찍이 달아갖고 이렇게 붙이세요. 살짝 겹치게 이렇게 살짝 겹치게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불을 열면서 문 열 수 있게끔 문 열고 나오면 이불을 이렇게 열고 나가게끔 이렇게 해놔도 엄청 따뜻해요. 왜냐면 여기가 대부분 철이에요. 철. PVC로 된 거 잘 없어요. 외부는 특히나 방화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철로 돼 있다고요. 여기는 우레탄으로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이불 같은 걸로 하세요. 이불이나 부직포로. 여기는 외부잖아요. 외부. 냉기가 직접적으로 닿죠. 근데 이 우레탄은 단열 효과를 거의 못해요. 이 필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가둬서 따뜻한 역할을 하지만 단열 효과를 거의 못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놓으면 단열 효과가 있어요. 보온재 역할이잖아. 보온재. 그래서 햇빛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속이 차가워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언제? 밤에. 얘는 그랬잖아. 해가 떠있을 땐 따뜻하지만 밤에는 그대로 냉기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온재로 해놓으니까 해가 있든 없든 이 안에서 금속으로 열이 냉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밤이 더 춥잖아요. 그래서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냉기가 전달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 꿀팁이니까 혹시나 집이 너무 춥다. 특히나 촌집 같은 너무 춥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뽁뽁이 외부에서 붙이시고 정문 쪽 아니면 후문 쪽 이렇게 이불 갖다가 이렇게 찍찍이 이용해서 붙이시는 거 요 두 가지만 해도 아마 실내 온도가 몇 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는 우리 집 샤시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알루미늄 교체까지 이렇게. 오늘은 기존에 나는 집을 샀어. 뭐 촌집에서 살고 있어. 부모님 집을 좀 해주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추운데 막 보일러 다 교체해주고 방통 다 다시 해주고 비용이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부모님 집이나 자기 촌집 전원주택에 이렇게 한번 시공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겨울이 와서 너무 추워서 혹시나 추위에 떨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런 코너를 마련해봤고요. 달람님이 얘기해주신 방법으로 한번 해보셔도 진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날씨가 앞으로 계속 추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올해도 추위가 좀 일찍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길어질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원주택 지으실 때 단열 꼭 신경 쓰시라.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 이런 꿀팁들,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 아니면 다른 데 피해 사례들, 아니면 어떤 집을 지으면서 어떤 지인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아 이런 거 좀 아쉬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가감없이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달신님들 모두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